거울 속에 누구요? 단단한 참나무, 야무진 참나무, 불 붙이세, 불 붙이세.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숯쟁이 숯이 필요하다네. 파란 불기둥, 빨간 불기둥, 타올라라, 타올라라.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숯쟁이 숯이 필요하다네. 마을 안악들이 빨래터에 모두 모였어요. 제잘제잘, 속닥속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하지요. 한 안악매가 머리를 매만지며 자랑했어요. 반달 같은 새 빗을 샀더니 머리가 곱게 빗어져. 다리 반쪽만 얼굴을 내민 날이었어요. 남편이 한양갈 채비를 하며 말했어요. 숯 구운 것을 큰 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소. 그러자 아내가 손뼉을 쫙 쳤어요. 새빗이 필요했는데 마침 잘 됐어요. 저기 저 반달처럼 생긴 새빗을 사다 줘요. 한양 가는 길은 아주 멀어요.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들판도 지나야지요. 해가 따라가고 달도 따라가고 그렇게 남편은 한양에 도착했어요. 한양장은 아주 큰 장, 숯쟁이 숯은 아주 좋은 숯.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너도 나도 숯을 사갔어요.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요. 남편의 주머니도 두둑해졌지요. 아, 이제 아내의 선물만 사면 돼. 그런데 뭘 사오라고 했더라? 갸웃거리던 남편이 하늘을 보았어요. 맞아! 저 달처럼 생긴 것을 사오라고 했지? 접시도 둥글고, 빈대떡도 둥글고, 밥상도 둥글고, 베개모도 둥글어. 우리 예쁜 마누라 얼굴도 둥글지. 그때 한 노인이 소리쳤어요. 동글동글 반들반들 거울을 사가시오. 남편은 옳다구나 거울을 사들고 갔지요. 하지만 그게 얼굴을 비춰보는 물건인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거울을 받아든 아내가 화를 발칵 냈어요. 빚을 사달라고 했는데 어째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거울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웬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예요. 당신 옆에 있는 그 남자는 누구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으로 들어왔어요. 얘야, 무슨 일로 너희가 싸움을 다 하느냐? 아내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어요. 아범이 한양 가서 젊은 여자를 데려왔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거울을 보니 자기보다 늙은 할망구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아범이 미쳤구나! 시아버지도 건너와서 거울을 보았어요. 그 속에 영감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이야, 이놈아! 너는 누구기에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느냐? 시아버지가 호령을 하자 영감도 같이 삿대질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거울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싸웠어요. 그러다 숯쟁이가 말했지요.
거울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게 누구인지 원님께 가서 물어보자고요. 원님이 동원에 나와 앉았어요. 아이고 귀찮아. 얼른 말해보아라. 네 사람이 앞다투어 소리쳤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이 동네 남자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남편이 한양에 가서 데려온 여자예요. 알망구라니까. 정신나간 영감이 맞다니까. 원님도 그 물건이 궁금해졌어요.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이방이 조심스레 거울을 원님에게 올렸어요. 원님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암행어사가 왔나 보구나! 원님은 거울을 내동댕이 치고 그 길로 줄행량을 놓았어요. 숫쟁이 가족들은 동원 바닥에 떨어진 거울을 내려다보았어요. 동원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다가와 기웃거렸지요. 저것 보세요. 거울 속에 우글우글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보니 한양에서 귀신을 불러들었구나! 사람들은 모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답니다.